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엠스타 1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아이엠스타 퍼즐인데요. IQ 천재 퍼즐 117피스가 되겠습니다. 상세 이상 할 수 있고 퍼즐 보관함이 들어있다고 되어있네요.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는 각 인물들 설명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퍼즐 하나 만들 수 있는 퍼즐이랑 전개도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전개도 한 장. 그 다음에 아이엠스타 등장물 소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볼까요? 소개해드릴까요? 마린이 쿨한 성격의 머리가 좋고 분석하는 게 특기다. 예능 정보의 발가 라이미에게 아이돌 박사라고 불릴 정도. 라임과 함께 스타라이트 학교에 편입했다. 라이미 스타라이트 학교에 편입해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이지만 긍정적인 성격으로 노력하여 능력을 펼쳐나간다. 예능 정보에는 정말 돈에 절친인 마린이가 항상 알려주고 있다. 세라, 드림 아카데미의 대형 신인 아이돌. 록을 좋아하며 당당한 매력이 넘치는 멋진 아이. 라이미를 동경하고 선의의 라이벌로 대결하게 된다. 클래식에도 박식하며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일기에는 안 나왔던 등장인물이죠. 세라, 연두, 소라. 이거는 스타라이트 학교의 라이벌 격인 드림 아카데미, 거기에 소속된 학생들이고요. 연두. 연두는 드림 아카데미에 소속돼 있으며 언제나 화이팅하는 밝고 귀여운 아이. 지칠 때면 브레인 썬더라는 드링크를 마시며 힘을 낸다. 아이돌로 데뷔하여 빅히트를 친다. 자, 그 다음에 소라. 드림 아카데미 소속으로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여자아이. 앵무새인 파묘를 기리고 있다. 디자이너로 새로운 브랜드인 보헤미안 스카이를 만들었으며 인기 아이돌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라. 보라는 어려서부터 연예계 활동을 하며 프로 의식이 높고 어른스럽다. 혼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알고 보면 시원시원한 성격, 옷을 잘 입고 매력있는 패션 리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조금 이따 가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일단 퍼즐 보관함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보관함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끼워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주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면 퍼즐 정리함 완성. 자, 퍼즐 정리함이 완성이 됐고요. 나중에 퍼즐 다 한 다음에 여기다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안에 비닐이 하나 더 있었네요. 비닐을 벗겨내야 되겠네. 자, 아니면 칼로 떨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봉이 이쁘다. 정도에 다 개봉을 했고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어려우시면 여기를 보고 맞추셔도 되고요. 지금 해놓고 자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을 처음 뜯으면 잘 뜯어지는 것도 없고 너무 안 뜯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잘 뜯어졌나요?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아직도 붙어있네요. 너무 많이 붙어있네요. 이렇게도. 자, 짠. 다 태워졌고, 일단 퍼즐을 잘 섞어야 되겠죠? 이렇게 섞어주시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자, 이렇게 양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요. 자, 뒤집어져 있는 퍼즐 조각은 다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뒤집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너무 시간 이렇게 많이 걸리면 117피스 조금 많습니다. 막 많은 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캐릭터 퍼즐 중에서는 조금이 많은 수에 속하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어우, 뭔가. 하나 남았네. 자,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